오늘은 제가 이 클리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 달 정도 가량 써봤거든요. 근데 아는 형님이 저 지인분인데 제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라고 해서 줬는데 되게 편해요. 느낌 자체가 첫 번째 뭐 이렇게 눌러서 살짝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까지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식, 배터리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고 지금 보면 켜봤는데 힘 조절이 돼요. 클리퍼 이렇게 느리게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이렇게 클리퍼 힘 조절이 돼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자막 나갈 건데 이거 한번 쳐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 아시는 지인분한테 클리퍼를 구매하시면 10대 한정에서 77,000원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가격이 10만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사실 분들은 서둘러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가장 밑단으로 길게 해서 뭐 클리퍼는 요즘에 대체적으로 좀 제품들 자체가 다 저는 뭐 다 만족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쓰는 클리퍼는 이건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올리고 내리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았어요.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1단으로 이분은 좀 머리를 좀 짧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좀 인라인부터 클리퍼로 1단으로 지금 2단 정도 해서 4단입니다. 이제 1단으로 하고 뒤로 뒤통수 밑에 떨려졌어요. 알겠습니다. 한번까지 참고로 이 고객님은 여기까지 자르기를 원했어요. 거의 뭐 외국 해병대 머리. 네. 해병대 헤어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리시면 손님들이 대부분은 좀 약간 좀 불편해 하시죠? 솔직히. 근데 이 형님은 좀 짧은 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오버스럽게 올립니다. 근데 저는 이 클리퍼 한 진짜 한 달 정도 제가 일부러 써봤거든요. 또 안 좋은 제품을 추천하면 제가 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인분한테 일단 써보라고 제가 그 형님 그 샵에 놀러 갔는데 너무 괜찮다고 한번 써보라고 진짜 준 거예요. 그래서 협찬 받은 건 맞는데 협찬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말했거든요. 형님 좀 이거 DC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10대만 해가지고 유튜브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77,0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옆라인은 그냥 한 번에 자르겠습니다. 그냥 1단으로 해서 약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부상 각도 느낌 맞춰서. 근데 그 저 클리퍼 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워낙 짧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도 해줘. 형님하고 저도 한 10년 됐나요? 10년 됐죠. 정도. 반대쪽도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힘은 진짜 좋아요. 이렇게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충전 상태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거 보니까 좀 편해서 저는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라인은 가위로 한번 따볼까요? 근데 클리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런 데는 좀 가위로 하는 게 아직까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느낌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 요즘에 많이 건조한 것 같네요. 고령이 갑자기 좀 많아졌어. 스케일링 한번 해드릴까요? 초과 비용은 조금 있어요. 아니요. 또 카드 내지 마시고. 앞머리를 한번 잘라볼까요? 동그랗게.
쉽죠. 샴푸라고 다시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잠시만. 괜찮으세요? 조금만 트리밍만 하고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심하게 놀았어가지고. 짬빵이 아주 그냥. 거의 흉기수준으로 맞았는데. 벽돌로요? 거칠게 놀았던 느낌이 나는 거군요. 네? 거친 남자. 아니, 방송에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아, 그럼요. 아니, 개인적인 사생활이 너무. 형님, 뭐, 우리 사이에 무슨 사생활이야. 아니, 우리 틈만 볼 거 아니잖아. 우리 틈만 볼 거 아니잖아. 아, 웃겨. 형님 고향이 어디죠? 있어요. 요거 1인치 이거 사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 되게 생생하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비쌌는데 이런 장비가 요즘에는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20 얼마? 별로 안 비싸서 오케이. 요 정도로 할게요. 지영 씨 여기 마무리 좀 해줘. 이 클리퍼 제가 오늘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저는 뭐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클립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77,000원이니까 되게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꼭 써보시고 예,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